안녕하십니까. 길벗 아카데미 영어과 신보람입니다. 네, 고2, 고1, 3등급 이상 수준의 지문입니다. 네, 그래서 먼저 지문을 읽고 주제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장을 보면요. 패트리시아 베스는 그녀의 삶을 눈의 건강에 기여하는 데 보냈다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쭉 이제 보시면은 이제 뭐 1942년에 태어나서 이제 그녀의 삶의 이제 업적이 이제 눈 건강과 관련해서 이제 쭉 나오고 있어서 사실 첫 문장만 읽어도 주제를 바로 추론할 수 있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래서 노란. 이제 챕터 포인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을 보시면은 그녀의 삶 동안이었다. 그 메디컬 인턴으로서의 그녀의 시간이었는데 뒤에 왼절 읽어 보시면은 그녀가 많은 가난한 사람들과 흑인들이 장님이 되어가고 있는 것을 본 것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이제 강조 구문이라고 이제 판단이 되었고 여기서 보시면 해석으로는 전혀 문제가 한국어로는 되지 않지만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이 시간입니다. 네, 시간인데 앞에 시간이긴 하지만 듀어링이라는 이제 전치사가 있으므로 뒤에 관계 부사의 외는 올 수가 없어서 데스로 오면 안 될까 하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네, 그리고 두 번째 체크 포인트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녀의 연구는 이제 이끌었습니다. lead to의 과거형이고, 그 다음에 이제 to라는 전치사 뒤에 she, 그 다음에 becoming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해석을 하지 않아도 그냥 모양상 이제 전치사 뒤에 주격의 그 she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혹시 뒤에 나오는 becoming이라는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를 물어보는 건 아닌가 생각을 해서 주격 she가 아닌 복적격이나 소유격인 이제 her이라고 바꾸면 어떨까 하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번에 지문 봐보겠습니다. 이번에 지문은 이제 이야기 형식으로 돼 있어서 이제 그 중요한 부분만 읽어보자면은 자, 첫 번째 문장인 남자인데 이제 왼쪽으로 간 남자는 숲속 깊숙이 이제 걸어 들어갔다 라고 돼 있고 그는 이제 뭐 야생동물에게 공격을 받았고 굶주림으로 이제 거의 죽어가고 있었다 하고 하지만 이제 보면은 그가 이제 그 숲속에 길을 찾아냈고 그 다음 다른 사람들에게 생존 스킬을 알려줬다 라는 이제 업적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남자인데 오른쪽으로 걸어간 남자는 이제 도둑을 만났다 하지만 이제 뒤에 보면은 그는 도둑들에게 이제 그 뭐 큰 친절함을 보여서 뭐 교화를 시켰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세 번째 보면은 자, 뒤로 걸어간 남자는 이제 안전한 그 숲속에 있는 안전한 길을 발견을 해서 사람들에게 이제 길을 잃지 않고 갈 수 있는 방법을 뭐 알려줬다라는 업적이 나와 있고 마지막에 보면은 이제 앞으로 간 사람은 이제 선구자가 되었다 개척자가 되었다 해서 그는 이제 이전에 아무도 가본 적이 없는 장소를 이제 발견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은 각기 다른 방향으로 간 이제 남자들의 업적이라고 이제 주제를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체크포인트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네, 3번에 해석을 해보면요. 자, 그는 야생 동물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았고, 그 다음에 굶주림에 의해서 거의 죽을 뻔했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자 여기 die라는 전치사 보시면은 die라는 전치사를 보고서 died도 이제 attacked랑 연결을 해서 수동태로 이제 만들려고 이렇게 수동태로 이렇게 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뭐뭐 때문에 죽을 뻔하다라는 표현은 전치사 by가 아니라 of로 써야 되는 게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다음에 마지막 체크 포인트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에 보면은 이제 그는 숲을 떠났다. 그리고 이제 장소들을 발견했는데 또 어떤 장소들이냐면은 어느 누구도 이전에 가본 적이 없는 장소들인데 어느 누구도라는 표현을 할 때 노원 아더리라는 이제 표현을 네, 쓰는 게 좀 어색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자 그가 그 장소를 발견했으니까 그 이외에 어떤 누구도 이전에 가본 적이 없는 이라고 표현을 하는 other 대신에 else를 써보는 게 어떨까 하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체크포인트 다 잡고 이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이제 이때 강조 구분인데요. 대시 앞에 뭘 강조하냐에 따라서 이제 대신에 뭐 다른 접속사가 와도 되지만 저기에서는 이제 듀어링이라는 접속사가 왔기 때문에 듀어링을 뒤에 관계부사인 when이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원칙대로 that로 이제 바꿨습니다. 네. 두 번째 체크포인트를 보자면요. 이것은 이제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를 이제 나타내고자 했던 표현이고 한국어에는 없는 표현이기 때문에 해석으로 잡는 게 아니라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에 대해서 의미상 주어는 이제 주격이 아니라 목적격이랑 이제 소유격이 이제 받아줄 수 있다라고 이제 써야 합니다. 시 대신에 네 헐로 써졌고요. 그 다음에 3번에 이제 뭐뭐 때문에 거의 죽을 뻔하다라는 표현을 우리는 이제 by를 쓰지 않고 대신에 이제 of를 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마지막 보면은 자 no one other이라는 표현 애초에 없는 표현이기도 하고요. 저기 장소를 발견한 그 이외 어느 누구도라는 표현을 이제 쓰기 위해서 이외 아무것도 아닌이라는 아무도 아닌이라는 표현을 네, 할 수 있는 S를 S로 고쳐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때 강조 구문은 되게 좀 꽤나 잘 나오는 모의고사나 아니면 내신에서도 잘 나오는 지문이기 때문에 지문이 아니라 문법이기 때문에 5점에서 3.5 정도 이제 출제율을 잡았고요. 난이도는 또 그렇게까지 엄청 어렵지도 않다고 생각을 해서 3.5점으로 이제 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의미상 주어,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를 이제 묻는 거는 이거는 이제 한 번이라도 알았다면은 한 번이라도 이 개념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으면은 이 부분이 이제 틀렸다는 게 이제 바로 찾아낼 수 있고요. 객관식이었으면은 이 문제의 난이도는 되게 낮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전치사 뒤에 이런 주격이 오지는 않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서술형으로 고쳐되는 이제 내신 문제가 나왔을 때는 대신 문제가 나왔을 때는 좀 고민을 할 수도 있었겠다고 생각을 해서 3점 정도 이제 줬고 출제율도 뭐 그냥 한 보통 정도. 그다음에 3번의 개념은 이제 뭐뭐 때문에 이제 죽을 뻔하다라는 수거를 알고 있었으면은 이제 아주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여서 5점 정도 난이도 줬고요. 출제율은 내신에서 이런 전치사를 묻는 문제들이 이제 수거의 전치사를 묻는 문제들이 꽤나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출제율 3점 정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else의 유무로 else라는 표현이 이제 가지고 있는 의미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는 문제였는데요. 이거는 이제 출제율이 그렇게 그다지 높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2.5점 정도 줬고요. 그 다음에 난이도는 2.5점, 네, 2.5점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